씨, 장윤정. 윤정. 네. 이분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운?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윤정 씨는 돈방세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 보면.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근데 그 돈이 다 모이질 않는 사주. 흩어지는 돈이 자꾸 흩어지는 명예는 있는데 금전은 흩어지는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몰라 향후 2년까지는 보이거든. 2년까지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상향세를 타다가 만인 앞에 이름을 날리는 사주란 말이야. 올해는 어째 둘러보면 여기 이제 3월 꼬비, 7월 꼬비 인간의 구설이 많을 수도 있어. 그 고비를 장윤정 씨가 잘 넘기면 뭐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 사람은 치고 올라가기는 좋다 그래. 보면 올해 운세는 그래도 상중하 치면 중이상은 친다. 돈복은 타고났다? 타고는 났는데 돈이 안 남는 사주 같아. 다 어디가 많이 벌으신 것 같은데 사주를 보면 남지를 않아 많이. 근데 명예는 자꾸 치고 올라. 근데 얘는 귀인이 좋아. 주변에서 사람이 치고 올려주는 사주라. 근데 부모복이 없는 거지. 부모복이 없다. 근데 다 팔자인 것 같아. 팔자. 무당 팔자나. 세상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엄마하고 뭐 사이가 안 좋다고 이랬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낫다. 고고비만 좀 넘기면 괜찮다.